이번 시간은 1, 4호입니다. 1, 3, 4 대흉수에서 이제 벗어나가 점점 상승하는 기운이죠. 이 보시면 여기가 1, 3, 4, 1, 8, 9 점점 이제 상승에 올라갑니다. 여기 좀 왔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변화도를 보시면은 올라가는 길이 이 흉이 없습니다. 다 길이고 이 그런 달이 평달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려오는 기운에서 만약에 길이 있든지 평이 있든지 하면은 다 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용이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기운에서 만약에 흉이 있다, 평이 있다 해도 다 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웬만한 평도 길로 보시면 됩니다. 왜? 상승하는 작용이죠. 189 점점 대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45는 길입니다. 길. 길인데 올해 한 해는 만약에 내 수리가 올해 세운이 나의 주도수가 1이고 올해 4가 들어왔다 하면은 올해는 4. 안정으로 4로 무조건 움직이는 해입니다. 이렇게 쭉쭉. 제가 이렇게 또 그리면은 낙서밖에 안될 거니까 쭉 1년 12달이 4, 안정으로 움직이는데 올해 주도수 안정이 깨지나 합이 되냐, 거기서 설명이 틀립니다. 안정이 되면 좋고, 안정이 합이 되면은 안 깨지고 합이 된다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안정이 깨진다? 만약에, 신이나 유일주들은 안정이 깨지니까, 묘달은 무조건 깨지는 달이니까 안정이 깨진다. 그래서 다안 좋다. 안정이 웬만하면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될이그 세운에서 안정이 깨지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하겠죠. 그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145는 우리가 이 저번 시간까지 작년까지 1, 3, 4에까지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대흉에서 점점 내리막해서 완전히 밑에 최하점에서 점을 찍고 이제는 점점 상승하죠. 올라가는 운이다. 또 1, 4, 5는 한해서 한해 내내 12달을 안정으로, 안정이란 수로 움직인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특별수리가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1, 4, 5, 415는 우리가 안정수리라 했죠. 안정수리. 어차피 4 안정으로 움직이니까요. 696은 6이나 9는 같이 동일하게 봐라. 그 수리수의 의미는 동일하게 봐라 했죠. 간이나 문수는 같이 같은 뜻이라 했죠. 여기서 그래서 명예수. 명예수리. 수. 369, 639는 간제구슬이라 했죠. 간제구슬. 자, 이렇게 특별수리가 3개가 나왔습니다. 145는 길, 길에 속합니다. 145는 안정수리다. 여러분들 그 필기하세요.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실리가 따른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이성관계도 원만해지며 흐름을 잘 타면 추구한 바를 이룰 수 있다. 내가 이 목표를 삶은 것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이 합이 되면 안 깨지면 안정이 만약에 깨진다 하면 이룰 수가 없겠죠. 안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옆에 오가 있기 때문에 오도 만약에 합을 한다 하면은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라. 조금 밀고 나가도 된다. 가격하게 밀고 나가, 과감히 내가 바라던 일을 추구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왜? 145는 길이니까. 점점 운이 상승하는 운이니까 우리가 하향하는 운에서는 너무 과감히, 가격하게 밀고 나가지 말라고 했죠. 이때까지는. 이제부터는 만약에 안 깨지고 합이 된다. 이렇게 합이 된다. 깨지지 않고 합이 될 때는 가격하게, 과감히 밀고 나가도 된다. 이때는 안정수리 때는
또뭐 이사오나 뭐 사오고 우리가 문화수리인들 같이 보라고 했죠. 다 사가 들어가니까 어쨌든 안정이 된다. 그렇지만 안정이 깨진다 할 때는 오래 세운에서 안정이 깨진다 할 때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마라. 좀 기다려 봐라. 이런 뜻도 됩니다. 다음은 육구 명예수죠. 명예수리수 명예가 생기며. 육이 양쪽으로 있죠. 문수가 중간에 있고, 승진과 직장 내에서 승진과 행운이 따른다. 왜냐하면 승진을 하니까 행운이 따르죠. 또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경사가 생긴다. 문서운이 좋아서 합이 될 뜹니다. 문서운이 좋아서 합이면 사업가는 사업, 이 문서가 합이 될때 사업가는 사업 번창을 할수 있고, 또 이전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직장인은 승진도 가능하다. 만약에 충이면은 이때 문수가 깨지는 달이에요. 충이면은 그 반대겠죠. 사업도 번창하지 못하고. 또이 말은 사업이 늘리지 말고, 만약에 기존에 사업을 하신 분은 그대로 움직이다. 만약에 내가 돈이 생기고, 여기 경파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한번 확정을 해볼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수가 깨진다. 오가 생을 하더라도 확정을 하지 말고, 또 이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입니다. 충이 될 때는. 나중에 기회를 봐라. 왜? 369때또 문수가 들어오니까 이때 기회를 봐라. 그 다음, 간제구슬. 바로 구가 들어오는데, 9월달에 구가 들어오는데, 그 대신에 3, 귀신, 6간, 구문수죠. 간제구슬이 따르니까 이때는 합이 돼도 조심해야 됩니다. 간제구슬술이라 남의 일에 나서지 말고, 간제구슬 때는 우리가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 했죠. 남이 사업할 때도 끼어들지 마라. 말리지도 마라. 설령 좋은 일로 말리다가 그 불똥은 내한테 튄다. 그 뜻입니다. 간제구슬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겸손해야 하며 상갓집에도 안 가는 게 좋다. 간제구슬이나 간제구슬술이나 393, 933때이 상문살 때 상문살술이나 우리가 같이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도 간제구슬이지만 왜냐면 3이 있기 때문에 귀신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갓집에도 안 가는 게 좋다. 무조건 3이 들었으면 상갓집에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 특히 7, 8, 9 이때는 상갓집도 가지 마라. 간제구슬술일 때는 상갓집에도 가지 마라. 굳이 뭐 간제구슬술이라 해서 간제구슬 맺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삶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문살도 이 조심, 상문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갓집도 가지 마라. 112, 1,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일생, 생, 변화, 변동, 또 새로운 사람. 일이 이 복합으로 두 개가 들어오죠. 새로운 일이 생기고 기인도 나타나며 이성 관계일 때는 삼각 관계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 기인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이 반복이 되니까 삼각 관계로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이제 나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또이 1월 달에 10월 달에 만난 사람 11월 달에 또 사람이 또 만날 수도 있어. 새로운 사람. 그럼 삼각관계가 되죠.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 아니면 지금 현재 전혀 이성관계가 없다. 만난 사람이 없다. 하면은 10월 달, 해 달에, 해월에 사람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또 자월에도 또 생길 수가 있다. 아니면 새로운 일이 반복적으로 나한테 새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일이 연속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일이 합이면 만약에 임신을 했는 사람이 이때가 합이 된다. 그럴 때는 내가 아들일까 딸일까요? 하면은 아들일 수가 있죠. 만약에 충이 될 때는 딸일 수가 있다. 딸일 수가 있지만 유산도 될수 있으니 조심해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일도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일생 또 일생이니까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이니까 기인이 될 수가 있죠.
또 새로운 일이 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말했죠. 새로운 사람, 나한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면서 새로운 일도 할수 있다. 그래서 축을에는 합의될 때는 변화 변동을 할수 있다. 이 말은 새로 내가 좋은 사람, 새로 내한테 기인이 생기든지 동업자가 생겨서 사업에 확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변화 변동을 할 수가 있다. 또 내가 더큰 데로 내가 지금 이 사업체를 조금 더큰 데로 옮기도 된다. 변화 변동이니까요. 이 합의될 때입니다. 생활할 때. 그리고 이 단지 7, 7, 8, 9월 달 간제수 때, 간제 구슬 때 상가집만 조심을 하면은 슬령 합의되더라도 상가집만 안 가면은 이한 해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왜냐면 안정수니까. 일단 안정수가 들어왔으니까 점점 이제부터 일수리를 가지신 분들은 1, 4, 5 때부터 1, 8, 9까지는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승세를 탈 수가 있으니까 무난하게 넘어간다. 이때는 길이니까 좋죠.